여러분 안녕하세요.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 일요일에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 73명이 네, 이 연행이 됐었죠. 네, 그 연행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고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이 연행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약물 시험용으로 피를 뽑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 여당이요. 남몰래 너무나도 기특하게 등록금 정책을 위한 또 새로운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뭘지 살떨리시죠? 일단 뭘 구상했냐 그러면 떨려. 얘들이 뭔 생각을 했지? 어제는 제가 이 반값 등록금 시위하다가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됐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곳은 범죄 현장이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시민 여러분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범죄 학생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대체 어떤 학생들인지 관한 보도가 나왔네요. 이 친구들이요. 대부분이 이 주로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그런 당사자들인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두 명의 학생을 만났는데요. 각각 한 명당 2천여만 원을 꾼 상태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리고 한 학생은 지금까지 8학기 등록금을 모두 빚을 내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그죠? 이게 사회 나가서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갔더라도 그 월급이 고스란히 그냥 이 빚 갚는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학비 그리고 생활비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학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벌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 안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다못해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약물 시험용 그니까 일종의 마루타가 되는 거죠. 피를 뽑는 아르바이트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을 위해서 피를 판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아르바이트 외에도 요즘 학생들이 참 온몸을 던져서 등록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 상당히 많다고. 요즘 이런 약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뭐 피 뽑는 아르바이트 이런 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 쉽잖아요. 이게 몸이 힘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정해준 시간 동안만 한 뭐 2박 3일 이렇게 그렇게만 그 있는 동안 이 피 좀 뽑아주고 가만히 있어주면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힘든 아르바이트들도 뭐 상당히 이것저것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학생 등록금 그 벌이 수단으로 주로 과외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과외가 녹록지 않대요. 요즘 다들 가정이 어려워서 과외를 못하는 하다가도 끊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과외를 하던 친구들도 다들 이 그동안 쉽게 벌던 요 벌이 수단에서 내몰리고 다들 그냥 힘든 아르바이트 찾아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아 그래요? 약물 알바는 처음은 괜찮은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롯데리아 알바 있었는데, 아 요즘은 진짜 아르바이트요. 네, 뭐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서는 등록금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운 게 많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 등록금, 그러니까 뭐 장학금의 반 정도 받더라도 나머지 반은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아, 요즘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상대로 모의웬 같은 거 한다고 1인당 18만원, 20만원씩 받고, 어, 그렇군요. 참가자들은 300명 넘는데 돈을 그냥 다 받아서 가죠. 고3이 그러시네요. 이런 걸로 돈 벌이를 하는 건가, 대학생들이? 네. 아, 그래요. 요즘 대딩들, 노가다라고 하는, 노가다?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 노가다가 아니라 막노동이죠, 막노동. 그죠? 막노동 이런 거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 친한 선배들 중에서는 남자 선배들, 이 막노동하는 선배들도 계셨어요. 방학 때 잠깐, 빡세게. 근데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나 잘하지, 이게 요령 없는 사람들은 해봤자 돈도 안 되고 팔색감만 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학생들이 요즘 의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또 대학교 아직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사회가 그렇게 내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학자금 대출, 주로 대출이니까요. 대출 때문에 그 대출 이자 갚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학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등록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주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천여 명의 대학생들 정말 참다 못해서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했었는데 그러고 또 연행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범죄자로 내몰려서 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그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하위 50% 계층만 준다거나 이 B학점 이상만 준다고 하는 이 등록금 정책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학생들이 기만하는 정책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등록금 정책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애초에 반값 등록금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B학점 이상만 준다더라, 뭐 하위 계층만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부 여당이 남몰래 또 등록금 정책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정부 여당이 등록금 대출을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가구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위 50% 계층만 혜택을 주는 건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저소득층 말고 이 고소득층까지도 다 이 확대를 해줄게 혜택을. 근데 반값 등록금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고 등록금 대출을 해주는 걸 고스팅트까지 해주는 방안. 돈 꿔준다는 얘기죠.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율을 연 4.9%로 시중금융기관보다 1에서 1.5%포인트 낮게 해주겠다. 대출 이자 조금 낮게 해줄게. 어? 야, 완전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이야기가 결국은 또 말장난 반은 꺼가라 라는 이야기였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 말장난에 우리가 뭐 한두 번 당해봅니까? 그쵸?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사기를 잘 치실까? 그죠? 말장난을 정말 대가인 듯 합니다. 아, 참. 언제는, 그거 기억나시죠? 등록금 반응해 주겠다라고 하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심리적 부담을 반응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듣고 어찌나 뒷목 잡고 쓰러졌는지.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나, 등록금 대출하는 거, 이자 좀 싸게 줄게. 너네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진짜 이런 정책, 등록금 정책, 정부 여당의 등록금 정책,